자기 할 수 있는 밥숟가락은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밥숟가락으로 자기가 살 궁리를 다 이렇게 파게 되거든요. 어? 우리 남자친구분이 이거를 딱 팠는데 우리 여자친구분이 사연자분이 딱 나왔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며느리입니다. 곧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아줌마는 곧 시댁으로 고고씽 할 거예요. 가서 또 뭔가를 찍어올 수 있으면 찍어올게요.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각언니. 소개를 받았는데 그 당시 저는 31살, 남자친구는 36살, 만난 건 8개월 뿐이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결혼 전제로 이야기가 오갔고, 전 남친이 너무 밖으로만 도는, 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던 놈이라 지금 남자친구가 더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남자친구는 집돌이에 친구도 별로 없고 저를 너무 위해줘서 좋았습니다. 유산자에게 고맙다고 밥도 살 겸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안하다고 남친이 알고 보니 3년 정도 도박을 하다 끊었다는 거예요. 어릴 땐 그런 애가 아니었다는데 돈 한 번 자기한테 빌린 적 없고 저한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줘서 요즘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미쳤냐고 한 소리를 들어서 자기도 그 얘기 듣고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어이없고 믿을 수가 없어서 오빠한테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은 멀쩡히 일도 하고 있고 뭐가 문제냐는 식이더라고요. 지금은 부모님 일을 같이 하면서 유통일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말하면 알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부모님이 어릴 때 너무 바빠서 자기를 방치하듯 컸고 외롭고 일도 잘 안 풀려서 잠깐 빠졌었다고.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2주간 안 봤는데 연락 한 번을 안 오고 오히려 제가 죽겠더라고요. 2주 만에 먼저 연락을 했더니 네가 먼저 연락을 줘야지 자기는 죄인이라 먼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친구가 관광님만큼이나 말을 잘해서 제가 휘둘릴 때가 많은데 하루에 5만원만 따면 안 한다고, 한 달에 소소하게 취미로만 한다는 거예요. 지혜야, 내가 나이가 있는데 어디 가서 취미로 5만원도 못 써? 막말로 내가 여자 때문에 너를 고생시키기를 해? 아니면 술을 마시느라 연락을 안 받기를 해? 그냥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 좀 하는 건데 너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나 이거 하다가도 너한테 연락 오면 바로 전화 받아. 너한테 소홀한 것도 아니고 돈을 다 탕진하는 것도 아니잖아. 맞는 말 같았어요. 처음 아는 말은 아니고. 전남친은 맨날 동호회며 뭐 지 취미생활 장비로 자기 자신한테만 돈을 다 써대고 결혼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여자 문제로 맨날 싸우고, 때를 생각하면 지금이 나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혜야, 사람이 너무 돈돈하지 마. 네가 어려서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남자 인생? 한방이라는 게 있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고 내 주변에 돈 많아도 자살하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사람 너무 많다. 나 3-4년 도박하다 끊었어. 그것만으로도 진짜 의지 있고 대단하지 않아? 나는 너랑 진짜 잘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책임지고 싶어. 지혜야, 우리 잘해보자. 지금의 제 남친은 괜찮은데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딱 보아하니 우리 남자친구분 쌔바닥이 방탄 쌔바닥이에요. 누군가가 웬만하게 총알을 날리고 쏴대 껴도 다 이겨내, 다 튕겨낼 쌔바닥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주 5만원 감성 갬블러 납셨어. 만약에 내가 여동생이 있는데 내 여동생이 어디 가서 이런 방탄 쌔바닥에 휘둘리고 왔다, 아줌마는 방탄 총알이 있어, 오토토토토토 해서 이걸로 다 쏴죽일 거예요. 방탄 대 방탄이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사다리를 하시는지 홀짝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누가 들으면 재테크 하는 줄 알겠어요? 아주 5만원으로 꼼꼼하게 착착착 금액 나눠가지고 도박을 계획적으로 하면 그게 재테크가 됩니까? 우리 자기 잘 생각을 해봐봐요.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야. 내가 취미로 어디 가서 5만원도 못 쓰냐? 그거는 도박이 취미라고 그냥 아예 인정을 하고 쫙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끊은 거야? 그냥 금액만 소액으로 줄어들었을 뿐이지 한 돈이 작으면 끊은 겁니까? 금액이 짤짤이면은 이게 도박을 안 하는 거냐고. 물론 3-4년 도박하다 끊으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거긴 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약을 끊으려면 도박을 해라, 그 정도로 한 번 도파민이 빵 하고 나왔던 거를 잠재운다? 진짜 의지가 있고 대단한 거긴 해. 존경받을 만한 거긴 한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짜밖에 없어요. 도박 끊어서 대단하다라고 칭찬해줄 사람은 타짜랑 그 도박하시는 분 가족분들 있죠. 너덜너덜해진 그 가족들, 그 사람밖에 없다고요. 지금 거기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이 마담이에요? 이상형이 악유나 짝귀 이런 거였어?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때는 남자친구분이 워낙에 욕이 좋다 보니까 거의 세미 가스라이팅, 뭐 그냥 세미가 아니라 프로판 가스라이팅이야. 그냥 가스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막 발차 버튼을 막 계속 누르면서 안 돼,
이거는 안 되라고 말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자기 아이 안전장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5만 원인 것 같아. 금액이 크질 않으니까 그래 취미생활로 5만 원 태울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봐요. 5만 원 딸 때까지야. 그리고 어떤 날은 6만 원을 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 원이 남았네? 이걸로 우리 자기한테 뭐 사갈따꿈 사줄 것 같아? 뽕따 아이스크림 사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뽕 따기 위해서 계속 나머지 만 원으로 도박을 하겠죠. 어머 세상에, 어떤 날은 운이 너무 좋았어. 맨날 짤짤이로 5만 원 따다가 그날은 100만 원을 땄네? 그럼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일까요? 아니지. 100만 원을 땄으면 그때의 그 도파민은 못 잊어요. 그 후로는 5만 원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예전의 도파민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하는 거야. 이거는 그 자기 아이 남자친구가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 인간의 뇌에 도파민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제가 나라가 허락한 유일한 도박 주식, 거기에 이제 손을 댄 입장에서 솔직히 이런 말 쉽지 않은 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20만 구독자가 되면서 기부를 한 200만 원, 저로서는 쉽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거를 했더니 댓글에 언니 그냥 기부하지 말고 언니 이사 나가세요, 주식 물이나 타세요 라는 댓글 3개 정도 달렸습니다. 저도 봤어요. 안 타. 뭐 물 타기 벽 타기 안 해. 그러다가 사다리 쭉 타는 거야. 난 절대 안 타요. 다 끊었어. 이게 끊은 거예요. 얼마 전에 현대차가 올랐다고 나한테 강강님 축하드립니다, 현대차가 많이 올랐다던데 라고 댓글을 보고 어머 세상에 올랐어? 이러고 얼른 팔려고 막 그 주식 어플을 로그인을 하는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맹장 비밀번호를 5번을 틀렸네. 그래서 그날 못 팔았어. 공인인증서가 어쩌고 나브레인 시브레 그거 깔다가 결국 못 팔았다고요. 이게 진짜로 끊은 거예요. 자기야 지금 이모야가 굉장히 장난치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진지하게 진짜 우리 자기 아이의 미래를 그려봐요. 주말 아침 햇살이 착 아름답게 다가오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런 날 거실에 딱 누워서 여보 형광등 좀 갈아줘, 내가 키가 안 닿네. 근데 남편이 소파에 탁 널브러져가지고 뭐야 나 지금 사다리 타는 거 안 보여? 취미생활 하잖아. 내가 5만 원도 못 써? 자기야 연애할 때 이거 된다 그랬잖아. 자기 이것도 알고 만난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 예쁜 햇빛이 싹 들어오는 거실에서 진짜 사다리 두고 형광등 가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뭐 도박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뭔가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고 노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돈의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식할 때 마음이 그렇더라. 여기에 막 몇천만 원이 묶여 있으니까 내가 이거 좀 따로 돈 벌어서 뭐해? 어차피 이거 주식 나중에 3% 오르면 그럼 그게 얼마야? 사람 뇌가 그렇게 되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남자친구분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뭐 본인이 돈을 다 탕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너무 돈돈하지 말아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남자는 뭐 한 방이 있다? 한 방! 그게 자기야. 우리 자기야가 그 한 방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생각을 해봐 자기.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냥은 안 태어나. 다 자기 할 수 있는 밥숟가락은 갖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밥숟가락으로 자기가 살 궁리를 다 이렇게 파게 되거든요? 어? 우리 남자친구분이 이거를 딱 팠는데 우리 여자친구분이 사연자분이 딱 나왔네? 누울 자리를 귀신같이 알고 자기가 비빌 언덕을 계속 이렇게 살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기야가 남자친구분에게 그 언덕이 되어주실 분입니다. 하시면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싶다. 이 사람을 품어주고 싶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천생 염분이에요. 염. 짭짜리, 소금염, 모르겠어요. 이런 게 지인 지조인 건가 아니면 천생연분인 건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하신 말들이 다 자기한테 좋은 말이고 온통 변명들과 자기 방어를 위한 그런 방탄 쌔바닥일 뿐이거든요. 달변가야. 이게 너무 좋아요. 돈에 대한 뭔가 철학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그게 한순간에 어떤 그런 5만원 짤짜리 이런 취미인 것처럼 예쁘게 포장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돈이 인생의 모든 행복 요소를 다 채워주진 못해요. 남자친구 말대로 돈이 있어도 마음이 아프고 뭐 정신적으로 아프고 신체가 아프고 해가지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요 확실히 그 돈을 버는데 시간을 써야 돼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버는데 당연히 힘을 써야죠. 이건 뭐 사다리 타고 도박하고 그런 걸로 말고. 그렇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외치는 남자친구 분께서는 그러면 돈 외에
그 이상으로 두고 있는 가치가 뭐랍니까? 만약에 돈 말고 나는 뭔가 그 이상의 가치를 꿈꾸고 뭔가 예술적인 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싶다. 그 예술이 뭐냐고. 이거 동양화 맞추는 그 예술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사다리 타면서 취미활동 요거 도박하면서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는 그거는 정신병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누군가가 그랬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누군가가 이 말을 했어요. 우리 사연자분께서 정말 부디 현명한 선택하셔서 내 말을 들어. 아줌마 말 들어. 오늘은 네가 판단하지 말고 아줌마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빨리 읽어 보여드릴게요. 아줌마 말 꼭 기억해요. 뜬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뜬뜬뜬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